머리를 안 말리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OOTD나 뭐 겟레디나 화장을 하고 나가는 영상은 제가 좀 찍은 것 같은데 머리 하는 영상은 제가 한 번도 안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머리를 하는 게 진짜 별로 없어요. 제가 진짜 똥손이라서. 그래서 그동안 머리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별거 없어서 못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저도 이번에 테스트로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이 친구의 진가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장점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다이슨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이거 제가 테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주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테스트용 제품을 아예 가지고 제주도로 갔어요. 가족여행을. 그러면서 이제 언니랑 저랑 조카랑 한 방을 썼거든요. 언니도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해봤어요. 이걸 항상 모두 한 번은 써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언니가 헤어 스타일링을 진짜 못해요. 원래. 그리고 관심도 없고 잘 안 하는데 이거 한번 써보고 너무 괜찮다고 언니가 이거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 거 진짜 안 사는 사람인데 주문을 했어요. 저도 만약에 이거를 한번 테스트로 접했다면 저도 아마 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도 똥손인데도 이 정도로 하는 거 보면 진짜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너무 예쁘죠? 뉴 세라믹 팝 컬러로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원래 다이슨 하면 블랙 컬러나 차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예쁘죠? 이 통, 이 케이스까지 너무 예뻐요. 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즘 약간 그 핑크 코어, 바비 코어 이런 게 좀 핫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생각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항상 이런 컬러나 약간 좀 진한 색의 컬러에 오렌지 컬러 포인트나 보라색 컬러 포인트가 있는데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지금 머리가 마르기 전에 빨리 이걸 해야 돼요. 제가 빨리 이 제품을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한 번쯤 다 봤을 거고 다 아는 제품이고 근데 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똥손이라서 유튜브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해외 유튜브, 국내 유튜브 영상, 튜토리얼 많이 찾아봐서 영상에서 그래도 제가 좀 제대로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도 많이 하고 처음엔 진짜 뚝딱이면서 막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제대로 보여드릴 정도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풀네임은 다이슨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 컴플리트 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이 제품의 일단 특징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머리가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런 그 기능 있잖아요. 다이슨의 코안다 효과라고 하는데 물체 표면 가까이에서 형성된 기류가 압력의 차이로 표면에 붙어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스타일링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착 대면 이렇게 착착착착 감기잖아요. 다이슨 제품이 툴은 6가지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진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3가지 툴을 쓸 거거든요. 제가 요즘 웨이브 머리에 되게 빠졌어요. 제가 요즘 다양한 도구로 머리에 웨이브를 넣고 있는데 이 제품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웨이브를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시는 컬 넣어주는 요 40mm 롱베럴 그리고 30mm 롱베럴 이렇게 두 가지 컬 넣는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긴 머리이신 분들도 잘 말리더라고요. 옛날에는 툴이 두 개가 있었대요. 이쪽 방향만 돌아가는 툴, 오른쪽으로만 돌아가는 툴. 근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걸로 이렇게 싹싹싹 돌리면 바람 방향이 바로바로 조절이 돼요. 이것도 이거랑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친구거든요. 바람 나오는 게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안으로도 쏙 들어가고 하는데 그냥 머리를 말려주는 드라이 모드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딱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잔머리 정리해주는 모드가 스무딩 모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쪽으로 싹 돌려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로 하면 여기서 바람이 싹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또 돌려서 보시면 완전 반대 방향으로도 돌릴 수 있거든요. 반대쪽 방향 머리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머리가 착 정돈이 되거든요. 이 기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건 이제 약간 힘없이 처지는 모발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모발인데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비슷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소프트고 얘는 하드 스무딩 브러쉬예요. 이게 두 개 차이점은 얘는 약간 뿌리 모발에 볼륨을 넣어주면서 자연스러운 C컬 말아줄 때, 그리고 하드는 곱슬머리이신 분들 머리 이렇게 딱 정돈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쫙 하기 좋아요. 빛 용도도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많이 보셨죠? 라운드 볼륨 브러쉬. 볼륨 잡아주면서 앞머리나 뿌리 볼륨 넣어주거나, 이것도 약간 C컬 넣어주기도 좋거든요. 근데 해외 영상 보니까 이걸로 컬을 진짜 잘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후임 굵은 컬 같은 거. 만능 역할. 앞머리 그 뽕 넣는 그 그루프 역할도 내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로 있습니다. 그 컬을, 저는 오늘 컬을 넣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컬을 넣어주기 전에 뿌리를 살짝 말려줄 거예요. 요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로 뿌리를 말려줄 건데, 근데 사실 지금 막 메이크업하고 하느라 뿌리가 거의 다 마르긴 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말려줄게요. 드라이 모드로 이렇게 해놓고, 아 그리고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거는 전원 버튼. 요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근데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요걸 맨 위쪽으로 이렇게 싹 올리면 찬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고정시킬 때 뜨거운 바람하고 위로 쓱 해서 찬바람 고정시킬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는 온도거든요? 온도가 총 세 가지로 있어요. 찬바람 나오는 거, 따뜻한 바람이 두 가지 온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바람 색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뉘거든요. 머리 말리기 전에 이런 열 보호해주는 그런 제품 사용해주시고요. 살짝 뿌리만 말려줬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툴을 바꿔줄 건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툴은 요렇게 요거를 싹 내리고 요기를 잡아서 뽑아야 되거든요. 요기가 지금 열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져 있는 상태예요. 꼭 요기 끝부분 요렇게 요 부분을 잡아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mm 배럴을 써줄 건데, 제가 예전부터 진짜 하고 싶었던 컬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파마로도 안 되고 고데기로만 잘 해야지 나오는 그런 컬인데, 가십걸에 보면 세레나의 그 진짜 예쁜 컬이 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슈아슈아슈아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골저스한 컬이 있어요. 근데 그 컬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걸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 컬을 보면서 그 핀터레스트에 있는 그 룩이랑 조금 따라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핀터레스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무드와 룩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원래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안 했거든요. 집게로 찍어줄게요. 이렇게 나눠요. 섹션을 나눕니다. 오늘 저는 바람은 요거는 제일 센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끝에다가 대요. 그럼 이렇게 말려요. 고정을 해줘요. 지금 남았거든요. 얘를 풀어서 다 된 아이들은 뒤로 보내요. 근데 너무 한 방향 말고 저는 그냥 약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면서 세팅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있잖아요. 이 앞머리를, 이 삼각존 부분 앞머리 있잖아요. 거기를 컬을 조금 더 주고 싶은 부분은 30mm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툴이 있거든요. 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인데 요렇게 생긴 거. 요게 뿌리 볼륨 살려주기 진짜 좋아요. 저는 항상 여기 뿌리 볼륨을 살려주거든요. 요 부분.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차분한 좀 생머리를 연출하고 싶을 때도 요거 자주 쓰고, 아예 머리가 완전 젖었을 때부터 이걸로 이렇게 쑥쑥 말리면 진짜 차분해지면서 머리도 엄청 빨리 말라요. 뿌리에 요거를 어떻게 넣냐면,
그냥 이렇게 잠깐만 해줘도 여기가 이렇게 봉긋하게 살아남아요. 마지막으로 에센스로 한번. 그 왜 요즘 올드머니 룩이 좀 대세잖아요. 이 머리 스타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걸리고요. 짧은 시간에 뭔가 샵에서 이렇게 연출해주는 머리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고데기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손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올리고 쑥쑥 빼주면서 또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점이 없어서 일단 너무 좋은 것 같고 풍성해졌죠. 이 지속력을 올려주려면 진짜 스프레이 진짜 강추드립니다. 헤어스프레이 먼저 뿌리고 하고 끝날 때 한번 슥슥슥 해주면 진짜 오래가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리고 또 신기했던 점이 이게 스스로 온도를 체킹을 한대요. 그래서 초당 40회씩 계속 온도를 측정을 해서 15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유지가 되면서 열 손상 없이 머리를 헤어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똑똑한 친구인 것 같죠? 진짜 그래서 에어랩 한 번 쓰면 진짜 다른 거 못 쓴다는 말이 진짠 것 같아요. 어떡해? 그리고 제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엄청 큰 건 아닌데 혜택이 우리 잉자 씨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 컴플리트 롱 제품을 두 분께 드리는 이벤트예요. 이번에 좀 다르게 제가 준비했으니까 퀴즈 이벤트로 할 거예요. 퀴즈 질문. 이번에 한정판으로 출시된 다이슨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의 컬러 이름은 뭘까요? 하고 싶은 말이나 간단하게 적어서 같이 답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좋은 게 이번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이슨 공홈에서. 그래서 패들 브러쉬 엄청 좋아 보이는 브러쉬랑 같이 그게 증정이 된다고 해서 그 브러쉬도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준비한 룩이 있거든요. 이 머리랑 어울리는 핀터레스티한 그런 룩. 그래서 옷을 한번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핑크탑은 뮤제드 제품이고 요 스커트는 더 오픈 프로덕트 제품이고 가방은 GG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신발은 키호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다이슨과 함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제 워너비 헤어 스타일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갖고 계시는데 못 쓰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유튜브 영상 엄청 찾아보면서 스킬을 얻었거든요. 똥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똥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너무 덥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위에 올라간 게 뭘까? 딸기일까? 산딸기인 것 같아.